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과 농사 특이하게 재배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사과나무를 이제 이런 거 보고 아시바라고 그러잖아요. 아시바.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이제 재배하는데요. 근데 이 집에는 좀 틀려요. 뭐가 틀리면 틀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지대 이게 좀 가늘어요. 이렇게 가늘고 위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연기를 다 해놨어요. 저도 이제 처음 보는데요. 이것도 좀 특이한 방법이고,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방법이네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여기도 이제 사과나무가 제가 봐서는 약한 5년으로, 4년에서 한 5년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젓갈을 안 했는지, 그렇네요. 요렇게 이제 이 붙어 있으면 바람 불고 이러면 여기 바람 불잖아요. 요끼리 부딪혀서 키스가 생겨. 그러면 이 상품 가치가 안 되고. 저도 이제 이 사과나무 밭을 하도 다니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할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것 같습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독특해서 저도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고, 이것도 보니까, 튼튼하긴 해요. 튼튼해요. 지지대와 지지대를 다 연결을 해놔서, 이렇게요. 아주 튼튼하게 제가 이제 한번 흔들어 봤거든요. 아, 끄덕도 안 해요.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이 집에는 물관 있잖아요. 물관. 이게 땅에다가 내려놨네요. 이렇게 땅에다 내려놨어요. 남들하고 조금 다르게 또 재배하는 거네요. 제가 이래 보니까 아, 이렇게 해도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런 이제 지우대는 5,500원인가 그래밖에 안 해요. 5,500원. 그 이제 굵은 아시바는 그게 한 만 원에서 11,000원 그 정도 가고요. 대량으로 구입하면 한 10,000원 정도 구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과는 이렇게 보면 요 정도 이렇게 여기 있잖아. 여기 하나 달죠. 이렇게 한뼘 정도. 요 정도가 봤을 때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요 나무에 달린 가지가 이게 아주 햇빛도 잘 들어오고 잘된것 같네요. 여기도 그렇고요. 결과지 이런 데서 참잘 자라났네요. 밑에는 요렇게 밑에 이제 하단부 있잖아요. 이런 데는 햇빛이 잘안 들어와요. 잘안 들어오고 또 요렇게 보면 요렇게 모난 것도 있어요. 모난 것도 있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같은 가지에 달려도 적고 또큰게 있어요. 보면 유달치렇게 좀큰게 있고 또 작은 녀석도 있고 그래요. 요런 것도 이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거는 3차 적과가 대상이 되는 거 이런 거요. 이런 거 부딪히면 멍들거나 하면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이렇게 엮어놨네요. 이렇게 쫙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아이 끄덕도 안 해요. 바람 불어도 뭐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재배하는 농가에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